자,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빈입니다. 뚝배기.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화로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중연소 화로대인데요. 요즘에 이중연소 화로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식상해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중연소뿐만 아니라 항아리 삼겹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화로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막 삼겹살 굽거나 그러면 기름도 많이 튀고 막 그 삼겹살 굽느라고 여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항아리를 걸쳐 두고 저희는 다른 일을 하거나 힐링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화로대입니다. 지금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대한민국. 자, 제가 왜 그러냐면 이 화로대 이름이 코리아 화로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여러분. 제품 패킹 사이즈는 42cm, 두께는 5cm입니다. 이 가방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민국 이렇게 그려 있습니다. 아, 가운데는 S 있고 건공감리 이렇게 다 써 있고 코리아 이렇게 가방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자, 완전 쇠핑입니다, 여러분. 장갑, 항아리 바베큐 사용법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시면 사실 제일 쉽게 아실 수가 있고 오늘은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볼 거예요. 자, 고정 밑판 1개, 외벽판 세모 3장, 외벽판 네모 3장, 외벽판 세모 3장, 내벽판 세모 3장, 내벽판 네모 3장, 숯 받침 석쇠 1개, 상부 덮개 2장, S고리 8개, 스템봉 4개, 숯 고정판 1개, 숯 고정봉 1개, 장갑 한 쌍, 수납 가방 한 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파츠들을 맨손으로 깔아 놓으면서 느낀 게 마감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이 사실 추운 날이라서 손이 좀 얼어 있어가지고 빌 수도 있고 좀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마감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이 세심하게 좀 잘 챙겼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마감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일단 외판에 세모 모양이 있습니다. 이 세모 모양을 한 칸씩 띄워주면서 꼽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네모 모양을 꽂아주시면 이 외판 조립이 완성이 됩니다. 항아리를 삼겹살을 하려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상판을 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바로 화로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판까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외벽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여기 구멍이 있고 여기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넣어주시면서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완벽하게 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또 다시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좀 체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들어갈 때 조금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만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쉽게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 스템 봉을 활용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면 구멍에다가 스템 봉을 이렇게 꽂아주면은 스템 봉이 꽂혀지게 되고 거 위에다가 이 순망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순환 공기 순환이 되면서 장작이나 수치 잘 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화로대 옮길 때에는 여기 체인이 달려 있거든요. 이게 손잡이로 해서 이렇게 들고 옮기시면 됩니다. 스테인리스 304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없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화로대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단 그 대신 스테인리스 304가 좀 무겁기는 해요. 그래서 무게가 꽤 됩니다. 약간 무겁다. 대신 화로대 사실 무거운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쳤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네, 굉장히 세게 밀어도 지금 그만큼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정감은 오히려 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나 북적북적 했을 때는 조금 더 안전한 그런 화로대를 찾게 마련인데 우리 코리아 화로대는 안정적이다라고 좀 느껴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연소 화로대이기 때문에 불길도 굉장히 높게 올라오면서 멋진 불길을 볼 수 있다. 아, 그런 화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짠캠에서 우리 선배님들 항아리 삼겹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즈닝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항아리 삼겹살을 할 수 있도록 이 내벽 요거를 빼줄게요. 이거부터 좀 빼주시고요. 항아리 삼겹살은 외벽만 있으면 돼요. 외벽만. 여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껴주시는 거예요. 요 안에다가 요렇게 이렇게 끄셔 여기다가 숯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껴가지고 가운데에다 이렇게 걸어줄 겁니다. 이 스텐봉을 여기 위에다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이 부분에다 스텐봉을 이렇게 걸쳐가지고 반대편까지 이렇게 걸쳐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걸어주면 숯이 가운데 위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부망이거든요. 상부망을 여기다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네, 밑에다가 이제 기름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큰 거를 사실 준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기를 걸 수 있는 이 고리인데 이쪽에 한쪽이 이렇게 뾰족뾰족합니다. 그러면 이쪽을 고기를 이렇게 걸어서 판 아래쪽에서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걸어주면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밑에 고기가 쭉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놓고 고기가 대롱대롱 걸리게 되고 이거를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익었다가 이쪽 익었다가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익을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 위에다가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호일 같은 거 하나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호일을 한번 싸볼게요. 벌써 냄새가 그냥 좋게 나네. 이렇게 하고 조금 한 이제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오 냄새 좋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또 A few moments later. 아 제대로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누가 만든 거지? 이게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가지. 이게 지금 어제 불멍을 하고 남은 재예요. 확실히 이중 연수를 하다 보니까 재가 정말 안 남습니다. 예, 이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정도. 예. 예, 거의 바닥에만 깔릴 정도. 예, 그 정도로 재가 남았어요. 그만큼 남은 수치나 장작들 확 태워서 이 재는 조금밖에 안 남는다. 아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내판이거든요. 지금 내판이 어저께 그렇게 불을 뗐는데도 변형이나 이런 게 1도 없습니다. 변형이 진짜 없어요. 진짜 좋다 이거. 좋다 확실히. 재버리기도 좋은 게 그냥 요것만 사실 들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 잠깐 여기 이런 데다 털어가지고 깔끔한데 아주. 자, 요만큼이 지금 재 나온 거예요. 장작 두 망 정도 때우고 이만큼 나온 거고 밑판 깔끔하게 재까지 분리를 해놨습니다. 사용을 해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 조립식 화로대다 보니까 수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패킹 사이즈가 굉장히 작잖아요. 네, 패킹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다. 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장점과 더불어서 조립이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어저께 처음 이렇게 그냥 해봤는데 뭐 꽂을 때 외벽 꽂고 그리고 내벽 꽂고 재받침 요것만 딱 꽂으면은 그냥 너무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세 번째 장점이 어저께 불멍하는 영상도 보셨겠지만 불 화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정말 시원한 그런 불꽃을 볼 수 있는 불멍을 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항아리 삼겹살을 정말 항아리를 들고 다니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항아리 삼겹살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로대다. 딱 설치를 해놓고 숯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한 2, 3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삼겹살 돌려주기만 하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있다가 익었다 싶으면 그냥 바로 갈라주시면 됩니다. 예, 정말 쉽게 삼겹살을 먹을 수 있고 기름도 쫙 빠진 그런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 그런 화로 뗀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아쉬운 점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한 굳이 꼽자면 아쉬운 점 첫 번째,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들고 다니기가 무거워요. 근데 왜 아쉽냐면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서 여성분들 사용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남자인 저도 좀 들고 다니기 조금 무겁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무겁거든요. 대신 그만큼 안정적이긴 하겠죠. 흔들리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불꽃이 굉장히 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장작을 많이 잡아먹는 장작 귀신이라는 거. 예, 요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중연소 화로 때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중연소 화로 때 뭐 잘 타고 장작 많이 잡아먹는 거는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무게랑 이런 장작 많이 잡아먹는 거, 요거 말고는 딱히 큰 아쉬운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굉장히 만족하게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수명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판 휘어짐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정말 사용하면 진짜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10년 정도 사용을 하면 이 가방이 끊어질 것 같은 정도로 정말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화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 휘어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요. 코리아 화로대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하나 더 받았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벤트 하려고 하나 더 받았는데 이 화로대에는 다음 단짠캠 이벤트로 참가자분들의 상품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짠캠도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코리아 화로대에도 구매 링크가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서 꼭 사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짠캠핑 리뷰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빠! 예! Yeah!